책을 쓴 황혜정 작가님은요, 1987년 한국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발발하던 그해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현명한 아버지 덕분에 주말마다 대학로에서 인형극이나 아동극을 많이 보고 자랐고요. 그녀가 연극을 보았던 90년대에는 한국 연극이 가장 젊고 생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극을 접한 어린 시절에 이어 현재는 연극원 극작과에 재학하면서 희곡을 공부 중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작 희곡 페스티벌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작품으로 최종 당선돼서요. 그 재능을 인정받고 여전히 무대에 올린 희곡들을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네, 황혜정 작가님입니다. 네, 황혜정 작가님이 안타깝게 오늘 참석을 좀 못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만한 황혜정 작가님과의 대답을 제가 미리 인터뷰를 좀 해가지고 왔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황혜정 작가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작가님, 안개 작품을 쓰게 된 계기 및 배경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랬더니 황혜정 작가님께서 공항에서 날씨 때문에 지연된 비행기를 기다리던 날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뜰지 말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도리가 없어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눈앞에 서로를 의지한 채 껴안고 있는 지친 커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슬퍼 보였고 그래서 계속 바라보게 되었고 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혼자 상상해 보았습니다. 돌아와서도 잔상에 계속 남아 10분 연극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어서 또 하나의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작가님, 그렇다면 10분 희곡이 다른 희곡과 다른 점은 뭔가요? 네,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작가님께서 10분 희곡이 다른 희곡과 다른 점은 1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묘한 시간 안에 내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른 희곡과 달리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10분 희곡을 쓰면서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건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작가님께서 네.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분량을 늘리고 싶은 욕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접고 쓰기 시작했을 때 작업이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작가님과의 대화를 마치고요. 네. 그리고 저희 대망의 프로그램이죠.